어?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 부산에 있는 창신. 창신아 반갑다. 제가 창신이가 아니고요. 여기 학교 이름이 창신초등학교. 반가워요.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오늘 흡연 예방 교육하러 왔어요. 아, 재미없어요.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네. 장난치지 말고 담배 피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안 좋은 일 알고 계시죠? 이야기해 주세요. 담배를 피면요. 네. 선생님 좋은데요. 저요? 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알아요. 근데 왜 저처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얼굴. 네, 근데 진짜로 담배를 피면 얼굴이 못생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담배 안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라는 물질이 피부로 가야 되는 산소를 다 빼앗아 먹어서 맛있겠다. 그래서 피부가 늙어지고 할아버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지고 더 예뻐지려면 담배 피우면 된다 안 된다? 네,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윤기 선생님, 네, 나오신 김에 노래 한 곡 하고 이제 인형극 시작합시다. 노래 준비. 노래 시작. 곰 세 마리가. 얘들 왜 이래요? 아, 좋아하는 노래라서 그런가 봐요. 네, 계속 부르세요. 아빠 곰은 담배 펴. 엄마 곰도 담배 펴. 애기 곰은 너무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친구들, 엄마 아빠가 담배 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맞습니까? 네, 너무너무 힘들다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꼭 전달하시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어주실 거예요. 동경이 선생님, 네, 인형극 제목 소개해주세요. 오늘 인형극 제목은 까먹었어요.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형극 제목은 호랑이를 삼킨 담배. 호랑이를 삼킨 담배. 자, 이야기해주세요. 오늘 인형극 제목은 호랑이를 삼킨 맛있겠다. 아, 안되겠어요. 자꾸 방해만 하시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할게요. 들어가세요. 싫어요. 왜, 할 말이 남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제 담배 끊을 거예요. 몇 년 폈어요? 100년. 그동안 쓴 돈은 얼마? 5억.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지 됐어요. 이제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마칩시다. 인사해주세요. 안녕. 손을 흔드셔야죠. 저 손이 안 움직여요. 아, 손이 안 움직이신다 하니까 제가 손을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 맛있어요. 끝까지 이상한 소리 하시니 그냥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 애들이 인사 안 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고 오늘 인형극 제목은 호랑이를 삼킨 맛있게.